21일 밤부터 22일까지 부산에 평균 40여 밀리미터의 비가 내렸습니다. 다음 달 초까지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내리는 가을 장마가 이어질 전망인데 비와 함께 더위는 가고 본격적인 가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해 재판에 넘겨진 27살 박모 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와 검사의 항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징역 6년을 그대로 선고했습니다. 금정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름만 되면 금정산 계곡은 불법 영업 행위로 그리고 곳곳에 피서객들이 남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부산과 경남, 울산 등 3개 지역 경찰청이 치안과 수사 협력을 위한 광역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종합상황실간의 공통 무전망을 구축해 긴급 상황에 대비하고 중요 사건 사고는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수축하는 8월 하순부터 9월 초까지 다량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가을 장마. 9월 첫째 주까지 국지성 집중호우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와 함께 더위는 가고 본격적인 가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벽부터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쏟아진 부산. 새벽 1시 내려졌던 호우주의보는 22일 낮 1시 해제됐습니다. 22일 오후 4시 기준 부산 지역 강수량은 45mm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강수량에 큰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부산 진구와 사산구는 각 85mm, 78mm가 넘는 강수량을 기록한 반면 영도나 남구는 26mm에 그쳤습니다. 대기 상층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와 남해상에서 북상하는 대기 하층의 따뜻한 공기가 만나서 국지적으로 강한 비구름대가 발달하였고요. 부산은 남서풍을 타고 들어온 비구름대가 지형과 부딪히는 곳에서 더욱 발달하면서 부산 내륙을 중심으로 비가 많이 왔습니다. 더위가 가고 선선한 가을을 맞이한다는 처서인 23일 이후부터는 폭염과 열대야도 사라질 전망입니다. 비가 그친 후에 다음 주까지 기온은 아침 최저 22에서 23도, 낮 최고는 28에서 29도 정도로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9월 초까지 국지성 집중호우를 동반한 가을 장마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9월 평균 기온은 24도에서 26도인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해 재판에 넘겨진 27살 박모 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 형량인 징역 6년을 그대로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4부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 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의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피고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해운대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건널목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1일 김해신공항 계획 재검증을 위한 국무총리실과 국토부, 부유경 자치단체의 첫 만남이 이뤄졌습니다.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설명회에서 총리실은 안전과 소음 등 쟁점을 검증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검증기구를 구성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기 위해 합당한 문제가 제기된 해당자를 배제하는 제척 권한을 부유경과 대구경부, 국토부에 주기로 했습니다. 총리실은 검증기구 운용 시기에 대해서는 이른 시일 내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해 검증기구 구성이 내년 총선 즈음까지 늦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조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공원공단에서 현장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금정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이 이뤄지고 있죠. 그런데 여름만 되면 금정산 계곡이 불법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올여름에도 어김없이 반복됐습니다. 차선영 기자입니다. 소주병에 컵라면, 캔맥주, 페트병, 먹다 버린 수박 껍질까지 잔뜩 쌓인 쓰레기 바로 옆에 걸려있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금지하는 현수막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매년 여름 한철에만 4, 5만 명이 찾는다는 금정산 계곡 대천천. 국민안전처가 선정한 부산 유일의 물놀이 안전 명소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비가 많이 내려 많은 시민들이 찾은 만큼 몸살을 앓았습니다. 시민들과 환경단체의 자정 노력으로 금정산 하천 내에서 벌어졌던 불법 평상 영업은 자취를 감춘 모습입니다. 평상 같은 건 없죠? 네, 근데 옛날에는 있었어요. 그냥 지금은 국토청에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못해. 하지만 금정산 환경단체에서 2개월 동안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 활동을 벌인 결과 허가받지 않은 하천역 영업이 여름 내 이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6월 말부터 시작됐다는 영업. 허가 없이 산림 내 불을 놓고 산림에 근접한 토지에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산림보호법과 하천관리법 위반입니다.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금정산 내에선 적용 대상이지만 업주들은 이곳에서 평상은 3만 원에서 5만 원, 주차비도 5천 원을 받으며 피서객들의 야영과 치사 행위를 조장하고 있었습니다. 음식을 만들어 팔지는 않았지만 메뉴판을 보면 영업 허가 없이 주류를 판매하고 부탄가스와 가스버너 대여도 이뤄졌습니다. 금정산 곳곳에 치사와 야영이 불가능하다는 경고문이 붙어있지만 피서객들은 비용을 지불했으니 불법 행위인 것조차 모른 채 금정산을 훼손시켜 왔습니다. 저희 치사 안 된다고 갑자기 우선 저희 사진을 막 찍어주고 사진을 막 하셨거든요. 대천청 관리에 책임이 있는 북구청은 업주가 아닌 피서객을 대상으로는 지도와 단속을 해왔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영업적으로 그거는 저희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사라든가 야영하시는 분은 개인이잖아요. 네. 그쪽에 와가지고 손님으로 그분들을 이라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래 되면 좀 우리가 기도 활동을 하고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8월 중순 이들은 이제 여름 한철 한몫 챙기고 떠났는데 심각한 건 쌓아둔 쓰레기들로 금정산 계곡이 계속 오염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지금은 폐쇄가 된 상태인데 올 여름에 한철 장사를 반짝한 곳입니다. 이 농원에 들어서자마자 이 쓰레기 냄새가 코를 찌르는데요. 이 보시는 것처럼 쓰레기들이 잔뜩 널브러져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피서객들이 왔다 갔는지 이 캔 음료 보이시죠? 이 캔 맥주와 캔 음료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이 텐트들이 몇 동 모여 있는데 이 텐트 안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텐트 안에는 이 사람 대신 이 쓰레기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이 쓰레기들은 과연 누가 치우는 걸까요? 그리고 산 쪽으로 올라가 보니까 이 곳곳에서 이 평상이며 이 테이블까지 이 계곡 옆에서 이 불법으로 영업한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업주들이 스스로 쓰레기를 치우길 기다리고 있다는 지자체. 몰래 영업할 때는 산불 위험, 이제는 금정산의 토양과 대천천의 물이 오염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금정산 산속 안에 있는 곳입니다. 시사 야영 흡연 절대 불가한 곳이거든요. 6월 말부터 계속 이게 영업을 했습니다. 환경단체에서 북구청에 여러 번 민원을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해왔거든요. 공무원들이 직무 유기를 했습니다. 산이지 않습니까? 산불 나보십시오. 누가 책임질 겁니까? 대천천 중류 쪽으로 올라가자 담배꽁초가 바위 틈, 산길 할 것 없이 버려져 있습니다. 산림 안에 담배꽁초를 버릴 경우에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인력과 예산 문제로 단속이 쉽지 않습니다. 네, 올라오다 보니까 이렇게 텐트가 눈에 띄는데요. 이 산림에서의 이렇게 텐트를 쳐놓고 야영하는 행위 역시 이 불법입니다. 네, 안에 잠시 들여다 보니까 부탄가스도 눈에 띄고요. 그리고 라면도 눈에 띕니다. 곳곳엔 쓰레기로 악취를 풍기고 바위 뒤에서 몰래 취사도 벌어지고 있는데 관리의 손길이 숨어 있는 곳까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 먹고 남은 걸 땡겨놓고 봄을 치우는데
안 보면은 막 제대로 나올 것 같은 게 돗자리에 말아 확실히 대신 어른들은 잘 하는 경우는 드문데 돗자리에다가 말아버려요. 그대로 버리고 가는 게 저희끼리 이제 돈 보태가지고 와갖고 묵고 다가 귀찮다니까. 작년부터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애들은 아니 그래 어디 숨어 대문을 알아. 얼마 되면 한 15개 4대기로 금정산 계곡은 올 여름에도 어김없이 불법 행위들이 반복됐습니다. 금정산의 제대로 된 관리를 위해서라도 금정산을 국립공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해운대구 의회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기기를 활용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세계적 석학들의 강의를 들으며 다양한 분야에 대해 공부하는 연구회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구회는 이에 그치지 않고 4차 산업의 최신 트렌드를 배우고 체험하기 위해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 돔처럼 생긴 기기에 들어가 최첨단 장비인 3D 전신 스캐너로 몸의 뼈와 형태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각종 사물을 만드는 데 이용되는 혁신적 기술인 3D 프린터가 입체적 구조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곳은 가상현실과 코딩, 드론 등 다양한 체험 교육이 펼쳐지고 있는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4차 산업혁명 체험센터입니다. 해운대구의회 4차 산업혁명 시대 지방의회 대응전략연구회 의원 11명이 센터를 찾았습니다. 주민들과 미래 세대의 주역들인 아이들에게 체험장을 만드는 것도 참 필요하겠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좀 더 주민들께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해운대구의회 연구에는 스마트홈과 미디어 파사드, VR 등 진화하고 있는 생활 밀착형 신기술들을 배우기 위해 CJ헬로 본사를 견학했습니다. 의원들은 관광특구이자 공동주택이 많은 해운대구의 특성과 접목될 시스템 등에 대해 벤치마킹했습니다. 계속 안에서만 공부하다가 이번에는 밖에 나와서 서울의 4차 산업혁명 관련 기관 방문을 통해 최신 트렌드를 확인하고 또 우리 해운대구의 그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해운대 기술교육원. 센텀 스마트밸리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성장해 가고 있는 해운대구. 이에 맞춰 스마트하게 공부하고 있는 해운대구의회 연구단체가 어떠한 정책과 대안을 만들어낼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가 미래 전파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2019 어린이 전파체험 교실 행사를 열었습니다. 올해로 6회를 맞은 체험교실은 해상에서 만난 전파를 주제로 초등학생 1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참여 학생들은 4,000톤급 실습선에 올라 직접 선박 통신장비 등을 살펴보며 해상 전파에 대해 배우고 이동통신기지국 견학, 드론 조종 등을 체험했습니다. 다양한 체험활동 및 안전교육을 통해 지역 상생과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일조하고자 이번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외에도 중학생 대상의 자유학기제, 이공계 대학생 대상의 전파기술교육 및 취업특강도 실시하고 있는데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공헌을 위해 앞으로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산과 경남, 울산 등 3개 지역 경찰청이 치안과 수사 협력을 위한 광역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김창룡 부산경찰청장과 진정무 경남경찰청장, 박건창 울산경찰청장은 22일 부산경찰청 동백홀에서 동남권경찰청 광역협의회를 열어 광역범위의 사건 사고에 대응하고 경계지역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광역범죄 대응 시스템 구축과 광역교통관리 체계 강화, 협력 기반 조성 등 3대 분야에 대해 협력한다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협력 치안의 다양한 과제를 발굴해서 관할과 경계를 넘어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각 지방경찰청은 앞으로 112 종합상황실 간의 공통 무전망을 구축해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고 중요 사건 사고에 대한 공동대응과 공조수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케이블 TV 방송협회와 한국 MCN협회, 한국전파진흥협회가 로컬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세 기관은 22일 1인 크리에이터와 협업해 로컬 콘텐츠를 제작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사업을 개발하며 콘텐츠 제작 강화 교육 등을 공동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한국 케이블 TV 방송협회 김성진 회장은 모든 콘텐츠는 지역에서 생산된다며 케이블 TV가 MCN을 만나 지역의 많은 이야기를 더욱 가치 있게 담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가 2050년 전력 자립률 50% 달성을 목표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전략을 내놨습니다. 부산시는 지난해 말 기준 2.56%에 불과한 전력 자급률을 2030년 20%, 2050년 50%까지 끌어올리기로 하고 도시형 태양광 보급, 수소 연료전지 보급 등 4대 전략 15개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또 2023년엔 파워 반도체 등 신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해양 수소 에너지 생산 거점과 함께 통합 에너지 센터도 설립할 예정입니다. 부산과 울산, 전남 등 원전 소재 지자체들이 원전 정책에 대한 참여권을 보장하라며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습니다. 부산시는 이 같은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용 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공론화를 통한 사용 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를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해 재검토 준비단을 운영 중인데 이 과정에서 원전 소재 광역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부산시는 주장했습니다. 세계 시도는 원전 정책에 대한 참여권과 함께 사용 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분과위원회 해당 광역단체장 추천 인사를 포함할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부산의 한 식당을 이용한 사람들에게서 A형 간염이 집단 발병하자 부산시가 대응 차원에서 재난관리기금 1억 원을 긴급 편성했습니다. 부산시는 이 예산으로 식당 이용객 중 추가로 A형 간염이 발병한 사람이 있는지 파악하고 A형 간염 확산을 막기 위한 무료 예방접종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확인된 A형 간염 확진자는 155명으로 이 가운데 149명이 부산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월 23일 기상정보입니다. 23일 금요일 부산 지역 아침 최저기온 25도, 낮 최고기온 29도 예상됩니다. 비가 온 뒤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고요. 처서답게 폭염특보와 열대야는 모두 해제돼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남해 동부에서 오전 한때 흐리겠고요. 전해상의 0.5에서 1m로 물결이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 동안에는 비 소식 없이 구름 많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또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